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 아침 늦잠을 좀 자고 싶었는데, 이 닭들이 울어서 좀 끝내는 제가 끝내주고 먹이도 주고 왔습니다. 자, 이분은 신인 배우 한소희시죠. 자,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고요. 자, 이분이 울산 예고 출신이시더라고요. 자, 제가 울산하고 인연이 좀 많거든요.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자, 이분 가족 관계를 보니까 외할머니, 여동생,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할머니와, 자, 고등학교까지 사셨습니다. 자, 이번에 2023년 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분이 촬영하신 독립 영화 폭스리 공개될 예정이랍니다. 자, 이분의 사주입니다. 우리가 사주 이거는 만약에 이 몸으로 친다면은 이 유전이랄까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고요. 이것만 갖고 모든 우리 인생을 다 결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은 생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삶을 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내 사주와 또 나와 상호작용하는 이 부모의 사주가 참 중요하죠. 이 부모 사주 덕분으로 내가 살 수도 있어요. 내 사주가 안 좋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주어진 환경도 중요하죠. 이 북한에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남한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삶이 달라지고요. 또 자연 환경도 올해 내 사주가 화가 엄청 많다. 올해 너무 더웠다. 뭐, 50도, 40도까지 올라갔다. 이러면 화가 많은 신분이 견디기가 힘들죠. 자, 이처럼 내가 타고난 이 유전자 사주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이분 무신일주고요. 큰 산이고, 큰 바위. 그리고 요 자리에 신이 있습니다. 이 금이죠. 금속이죠. 이 금속은 이 분한테 남편은 이 목입니다. 이 목이 요 자리에 들어올 때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고란살이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뭐 외로울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간이 엄청 강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 정관, 편관 있는 걸 간살 혼잡이라죠.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살에 가깝다. 굉장히 살은 좋게 얘기하면 큰 수성이 될수 있고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까칠한 남편, 까칠한 그런 직장, 힘든 일을 하죠. 자, 이 목이, 이 갑은 이게 뿌리와 이 가지를 얘기하면은 이 어른 풀이파리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수, 태양이 들어오면은 이 관이 거의 완벽합니다. 또 밑에는 요 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으로 사신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목한테 관은 또 땅에 자라는 나무는 이게 또 재산이라 할수 있고요. 이 재산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자, 물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안타깝게 화가 없습니다. 자, 만약 굳이 본다면은 요 할머니 자리죠. 할머니 자리 치장간에 정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할머니가 나의 뭐 지지자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자리니까 먼데 있는 사람이 나의 지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치장간에 이 무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신약하다고 할수 없겠습니다. 해월에 10월 달에 내 무토가 큰 산이 막아주고 물을 막아준다 할수 있죠. 토국수 해주니까 나는 그렇게 신약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은 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 자리에 목이 떴으니까 또 해에 갑목이 투출되었죠.
그래서 이 목으로 이 관격입니다. 관이 입은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단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요 인수가 들어올 때는 일하기 편고요. 이 관을 네 편으로 만드니까 인수가 없다더라도 식상이라도 이 아래 위로 통근될 때가 이 사회적으로 직업을 잘 다룰 수가 있죠. 아마 지금 이분 30살인데 3년만 있으면은 천간에 이 식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과 이 통근 됩니다. 이때 지금보다는 낫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이 대운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 32살까지. 자, 조금 한 2년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합니다. 이 월지 자리에서 이 천간으로 들어오면 이 투간이 되니까 투간되면은 이게 힘이 강합니다. 제가 재생사를 하고 있죠. 이 재생사를 하는 상황에서 뭐 식상도 부실하고 인수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자, 그런데 힘든다 하더라도 목과 이 토는 상호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목, 토는 목이 와야만이 움직이거든요. 이 목도 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이 금목 상쟁입니다. 금과 목이 싸우는 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수화 상쟁이죠. 이 토와 목의 상쟁은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극적인 자동차의 뭐 브레이크 같은 존재랄까요? 도와주는 존재죠. 자, 그리고 33세부터 천간에는 식상이 들어오고 치시에도 사오미 여름이 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정말 한 2년만 참으면 고생하면 이제 햇살이 피시겠습니다. 그리고 53세 50대 대운에 이 급제가 들어옵니다. 이 양간한테 이 급제는 양인이죠. 양인은 양인 합살 살을 합합니다. 이 기토와 목이 각기 합으로 합을 하니까 이 깔끔하게 살을 힘든 일을 내가 능히 잘 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0대에는 이분 능력자가 됩니다. 자, 이분이 연기자 예술가시니까 이 끼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술의 천문성이죠. 천라랍니다. 지망은 진사고요. 자, 하늘의 그물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여성한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예술적인 끼를 자, 초반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요 초반 이 대한민국 사회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회 활동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 끼를요. 또 요, 네, 이 생지죠. 요 해와 신 생지끼리는 뭔가 뭐 형충해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인사신해 요 인과 사는 형이고요. 사와 신은 파고요. 또 인과 해도 인의 합했다가 파가 되죠. 또 신과 이 해도 뭐 해라합니다. 뭔가 좀 이분 나와 이 부모님과 이좀 이런 경우에는 떨어져 사시는 게이 좋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주 처음에는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공식에 끼어서 답을 찾았듯이 이게 초보적인 단계죠. 사주도 처음에는 공식에 이렇게 끼워서 이랬는데, 이거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 공식만 갖고 풀수 없거든요. 이 전체적인 깊이 있는 그걸, 전체적인 중요한 글자, 중요하지 않은 글자,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수학도 그렇죠. 처음에는 공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림으로 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룰 수가 있죠. 이 끼워 맞추 그에서 탈피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